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국내 확진이 오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발병 지역은 모두 5곳, 피해 농가는 10곳으로 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럼피스킨병 방역 현장에 지금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주시죠. 네, 럼피스킨병의 발병이 오늘 확인된 경기 평택 소재 한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평택 농가에서 어제 발병이 확인된 이후에 오늘 같은 지역에서 또 확진이 된 겁니다. 현재 이곳은 발병이 확인된 이후 소 살처분과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처음 나온 건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입니다. 첫 발생 이튿날인 어제엔 당진과 서산, 그리고 이곳 평택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발병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는데 경기 김포와 충남 태안에서 최초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발병 지역이었던 서산 농가 세 곳과 또 이곳 평택 농가 한 곳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병 지역은 모두 5곳, 피해 농가 수는 모두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일 발병 즉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소들을 모두 살처분하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까지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금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자 점검 회의를 열고 가축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경기 충남권 75개 시군에 대해서 48시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 농장과 독축장, 또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와 차량 등이 대상입니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농가 근처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추진됩니다. 대상은 최초 발병 농장인 서산 농장 반경 20km와 추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고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54만 여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는데 다음 달 초까지 170만 여분의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는 구축과 소독에 나서주고 의심 사례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평택 소재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